혹시 어떠한 질문도 좋아요. 어떠한 질문도 좋으니까 인생에서 궁금한 거라고 이야기 해도 돼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저 예.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아, 그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잠을 오늘 4시간 잡았어요. 제가 4시간을 자는 이유가 4시간을 안 자면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게 막 급박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오늘 강의 준비를 언제 했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준비하고 잠시 자고 1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봤어요. 아, 예.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졌을까요? 그 1년 동안 특허를 1,050개 추론했다고 하셨는데 예. 계산을 해보니까 1인 특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출원서 쓰려면은 꽤 오래 걸리잖아요. 아이디어 필요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런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 여러분이 저 이 처음에 뭘 새로운 걸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할 때 빨리 그냥 어떤 걸 리포트를 제출해라 하면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그냥 제출을 빨리 해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리포트의 그 내용들을 전부 쪼각쪼각 다 내가지고 하나의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뭐 제목이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내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해피 세어링 행복 해피 세어링 아이디어 분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책을 낼 때 그 안에 그 챕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거기 사업계획서도 있었고 사업계획서도 있고 여러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의 주제로 해가지고 모듈화를 다 시켜놨어요. 그러면 아까 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뜬금없는 두 개를 결합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낼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하나 낸다면 예를 들어 뭐 책이든 뭐든 리포트를 내라면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를 그냥 두루뭉실해가 그냥 내버릴 것이야. 그런데 저는요 요거 조각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요거 만들면 하나 넣고 요거 나오면 하나 만들고 요거 만들고 하나를 낼 걸 세 개를 냈어요. 좀 이해가 돼요? 모듈화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컴퓨터에 TV를 쌓아놓은 것도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그냥 할 때도 그걸 처음부터 설계할 때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블록으로 다 잡아놓으면 어때요?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그 블록으로 잡힌 거를 이렇게 쓰다가 다음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 거기 있는 몇 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그런 걸 잘해요. 근데 현대자동차보다 더 잘한 데 어딘지 알아요? 폭스바겐. 폭스바겐은요 차종이 많잖아요. 그런데 메인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샤시가 다섯 종류에다가 피트라고요. 골프하고 똑같대. 차체는 밑에는 다 똑같고 껍데기만 달라요. 이해가 돼요? 모듈화를 다 시켜놔서 현대자동차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해요. 자동차 엔진 부분, 그 다음에 조향장치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실내에 소파나 뭐 이런 대시보드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부린 착추 부분 이런 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한 자동차가 한 다섯 가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딱 연결시켜 놓고 껍데기 쓰면요 그게 자동차가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린 만약에 그거를 소나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엔진 부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차축 같은 거 그대로 이용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껍데기만 딱 씌우면 또 소나타가 돼요. 그러면 효율이 나고 실수가 없구나. 그런 개념이 모듈화 개념. 그래서 저는 특허를 낼 때도 뭐를 낼 때도 뭘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남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 특허를 하루에 한 끗씩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뭐 리포트를 냈다. 그런 리포트를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제목을 아주 그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거를 재활용성이 이렇게 키워드로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내가 다른 걸 할 때 그 리포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쓰면 돼요. 거기서 조금만 모디파이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 분 나이 때 그때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정리 쓰레기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니면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책들 그런 게 꽂혀 있어. 그러면 내가 당장 쓸 수 있으면 그게 정보인데 그걸 한참 찾아도 못 찾고 하면 그건 정보가 아니야. 그건 쓰레기야. 그러면 하루 안 보는 책은요, 1년을 안 보게 되고 평생 안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다가 다 가지고 다니냐. 혹시나 쓸까봐.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걸 정리 정돈을 해가지고 챕터화 시키고 내가 주제별로 정리를 해놔야지 그게 맺게 돼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보 정리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 들어보셨어요? 브레인스토밍? 네. 브레인스토밍 들어봤어요. 그럼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위치, 어떤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 회의. 그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이유가 생각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은 생각을 스토밍 시키는 거잖아요. 머리에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스테이블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게 만들어.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단계예요. 정보를 이렇게 확산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어때요? 또 정리해가지고 솔팅을 하는 수렴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 원리를 따르면서요. 그럼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무의 아이디에 피난을 가하면은 새로운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이 뒤에 설명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과정이 들어있는지 한번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제가 안 넣었는데 오늘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그 책을 쓰든 뭘 쓰든 간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렇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왜 공부를 할까? 여기 아무거나 해보세요. 몇 개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그렇죠. 그럼 삶의 질. 막 이야기해 놓으세요. 삶의 질. 비난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막 이제 삶의 질. 직업. 직업. 공부하는 게 직업. 직업. 탐색. 또 이야기해 보세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 정보. 지식이라고 할까요? 정보 확보 또 공부하는 이유예요. 왜 공부를 하는지 또 뭐가 있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한번 쭉쭉 얘기하세요. 자아실현. 또 이야기 쭉 해보세요. 생각나는데 남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아이디어 봐. 뭐 아무거나 생각하는 대로 말이죠.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과정이잖아. 자, 그럼 한번 더 나올 거 없습니까? 그럼 요거를 한번 솔팅을 해보세요. 솔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슷한 거구나. 여기서 자아실현하고 자아개발하고 삶의실이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아실현하고 자기개발하고 그 다음에 삶의실. 이게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하고 직업 선택. 이게 같은 내용이다. 자, 여러분, 자기라는 게 지금 삶의지, 이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보는 게 자기 내면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내면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예요. 이건 나에 대해서 뭔가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보 탐색하고 직업 선택하는 거는 뭐죠? 외부. 외부죠. 그러면 이건 외부야. 이렇게 솔팅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 요건 한 세 개면은 조금은 그래도 뭔가 구색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외부적으로 또 뭐가 없을까? 공부하는 이유가? 외부적으로 정보 탐색하고 직업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쓰면 외부로 향하는 것 같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봉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한 번은 주제별로 솔팅하는 과정이 틀려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건 요걸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주제가 하나 나왔어. 그리고 또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 주제가 나왔어. 근데 이 주제를 통해서 역으로 요렇게 해서 요걸 하나 더 유출을 해놨어. 그죠? 그럼 어때요? 나와 이건 내부야. 내부와 외부라는 걸로 정리가 되죠. 아, 우리 생각체계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내부와 외부로 나뉘구나. 벌써 이렇게 솔팅이 쫙 되잖아요. 아, 공부를 하는 게 외부에 대해서 뭔가를 대응하는 공부가 있고 난 외부에 찾아가는 공부가 있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했지만 여기서 메시지가 도출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메시지가 도출되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주제가 뭐죠? 이걸 주제가 공부라는 거는 나와 세상과의 소통이다. 나와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공부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 정리의 원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귀납적이라고, 귀납적. 귀납.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로 또 요걸 보완을 해. 이걸 뭐라고 하죠? 연역적인 거. 그러면 연역적으로, 처음에 귀납적으로 갔다가 또 연역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완하고, 다시 정리를, 이제 이게 완벽하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귀납적으로 결론이 도출되죠. 그래서, 원리가요, 논리 전개는 귀납과 연역의 조합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연역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귀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인생을 공부해. 그럼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이쪽이나 이쪽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면서 이쪽을 나가. 그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 여기 나왔어.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왜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죠?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나의 내면에 그것을 나는 몰라. 그 상태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시장조사를 할 때 사람들 모아놓고 설문조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했을 때 아니면 당신이 뭘 원합니까 할 때 설문조사를 딱 해.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이렇게 주제별로 소팅을 딱 하면 상위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상위 주제를 가지고 다시 보니까 여기 안 채워진 데를 또 채워놓고 그럼 또 연역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요 상위 주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의미에 아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제품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이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특허의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특허를 낼 때 어때요? 이런 요소 기술들이 뭘 많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해보면 상위에 이것들이 말하는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보면 어떤 기술을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술이 없는 게 유추가 되면 뭐죠? 특허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런 게 유추가 되면 이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래닝이라고 해요. 설계 플래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니즈하고 메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니즈가 뭘까? 니즈가 외부에 대한 시선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니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내부인 나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메소드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매칭을 시키는 게 결국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의 매칭이 그것도 나의 인생 사업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처음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 친구들 간의 네트워크도 잘 준비해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공도 잘 공부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자금 조달은 제가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자금 조달하는지를 제가 알려줘요. 공짜로. 그것도 돈이 1, 2천이 아니고 5천에서 7천을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받을 수도 있어요. 창업순도대학 들어봤습니까? 예. 호수대학교가 창업순도대학으로 지정돼서 지금 돈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러분들 동료 중에는 누군가는 5천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돈 안 갚아도 되는 5천만 원, 7천만 원을 그거를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받아가 지금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 입구에서 올라오면 왼쪽에 건물 하나 있죠? 벤처 넘어가. 벤처기업과. 거기 그 입주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돈을 5천에 7천 받고요.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잘 되면 그걸 팔아가지고 하는데 돈을 지금 학비를 벌면서 그런 친구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 왜냐하면 내가 뭘 만들어가 남한테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어떤 거다? 세상이 원하는 거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매칭을 잘하는 게 어디에 잘합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잘하는 데가 듀오. 결혼의 조합. 남자와 여자를 매칭을 잘 시키자.
남자의 그 스펙, 여자를 원하는 스펙, 그리고 남자가 가진 그 스펙, 여자가 가진 그 스펙을 최적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떻게 하죠? 결혼 성공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매칭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매칭을 잘하는 데가. 매칭을 잘하는 거. 인생은 매칭이에요. 뭔가 잘하는 거. 그게 지금 티켓 몬스터, 티머, 쿠파. 뭐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광고를 하기로 원하고, 한쪽에서는 어때요? 저렴하게 사기를 원하고, 그 광고를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케팅이 대신 해주기를 원하고, 한쪽에는 어때요? 그런 걸 저렴하게 사기를 원하는 걸 중간에 연결해 주는 데가 쿠팡이죠. 쿠팡입니까? 티몬이지. 티켓몬스터인가? 티몬이지. 쿠팡은 어때요? 거기 보면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 그 마켓 중에 제일 잘 되는데 쿠팡이 이런 데잖아요. 근데 쿠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제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가격이라는 부분하고 성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제일 잘 되는 상위 150개 아이템을, 그거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 150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올려요. 그럼 그 안에서 뭘 구입해도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가 거기서 이제 올렸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야. 그럼 바로 내려. 그럼 151번째로 올려. 152번째로 자기네들이 리스트 해놓은 거. 그죠? 거기도 매칭 시스템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매칭 메커니즘의 어떤 룰을 알면 인생이 있어가지고 전략적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인생 사업 계획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당장 처음부터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강의가 아니고 다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강의 스킬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 아르바이트를 좀 줄이면서 강의하면서 돈이 되면은 어때요? 이걸 더 줄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경영이다. 근데 공부를 내가 별로 접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그거는 시간 축을 하나 두고,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야구로서 뭔가 하는 게, 운동선수 같은 게 운동을 하다가, 근데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경영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야구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죠. 하고 싶은 거. 그거야. 그래서 시간 축을 두고 처음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되 나중에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은 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나의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석사 때 논문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걸 쓰고, 박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요. 박사는 정말 인생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은 상품 유통 이런 걸 내가 잘하는 거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빨간색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취직도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그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업 자본 생존성은 자 볼까요? 여러분 결국은 외부 환경과 외부 영향이라는 큰 두 가지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외부의 나의 그 시선, 나의 외부 영향과 외부에서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뭘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나와 세상과의 그 소통이 공부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opportunity라고 해요. 내가 하는 아이템이 세상이 원하는 거면은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내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나한테 기회를 한번.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내가 만약에 기회가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볼 때 나한테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의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내 강의 자체가 필요가 없었으면 어때요? 그걸 위협적이라고 하죠. 위협.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 이거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거를 세상의 기회와 매칭을 시키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전략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SWOT 분석이라고 하는데 Strong, Weak,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내가 남들보다 쉽게 하는데 세상에 어떤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때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겁니다. 100점에서 실수를 하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약점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고득점 받는 분들은 나의 그 이 스트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가지고 기회를 창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 어떻게든 보완을 해가지고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니까 항상 요걸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잘해가지고 약점을 보완, 희석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죠? 제 조카가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요번에 그 특목공가 근들 들어갔는데 스트레스를 무지 받는데요. 받는 이유가 전부 공부 잘하는 전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한 문제를 틀리면 수십 등이 왔다 갔다 하더만. 전국에서 1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때요? 전부 그 뭐 95점, 96점, 97점, 99점 그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전교생 석차가 100점에서 95점 그 사이에서 한 문제 틀리면 한 50등씩 뚝뚝뚝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 체계가 약점이 만약에 한 5개 틀리고 5점이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이걸 내가지고 105점을 받으면 점수가 둘 다 100점이 되는 거야. 여기는 105점, 여기는 95점이면 상쇄가 되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10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워낙 얽매여 있어가지고 점수를 매길 때 잘한 건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 잘하는 거는. 그러니까 못한 걸 가지고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생각거리에도 나도 모르는 게 항상 이거야.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아 내가 저 구글을 잘하구나. 그럼 구글을 더 잘해가지고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영어를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올려보려고. 근데 못하는 걸 잘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인생이 힘들지 않고 내가 더 잘하는 걸 더 잘해가지고 어때요? 인정을 받으면 못하는 건요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파이가 이만한데 내가 거기서 뭐 못하는 걸 얼마나 보하는 걸 파이가 그만큼 몇 개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해가지고 파이를 확 키워버리면
기존 못하는 영어는 그건 점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작은 데서 이만큼은 점이 아니지만, 아예 내가 잘하는 걸 잘하니까 파일을 키워버리면 못하는 건 점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죠?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의 나 역량을 가지고 매칭을 잘 해가지고 뭔가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게 맞나봐.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내가 쉽게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거라니까 돈이 되는 거야.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누구보다도 난 쉬워야 돼. 왜 쉬워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맨날 오늘 무슨 강의하지? 그러려면 또 공부해가지고 오늘 그 내일 할 그 강의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해. 그 삶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준비가 모자라 다 돼 있어. 그러면 정말로 뭐 주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시장에 가서, 시장이 아니고 저 부페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이게 하나의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오잖아. 비율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내가 뷔페에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뷔페상을 차려놓는 것 생각하고 학업을 공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본론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인생 창업부터 아주 뭐 당장 이제 서비스나 제품 창업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자금을 투자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가져올 곳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것 중에 돈을 빌려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투자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중간 연결이 있어요. 나라에서 정책자금이라든가 국민세금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면서 경영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책자금입니다. 그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 정책자금은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 전체 사업 규모에서 한 90%까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있어요. 반면에 정부에서 내가 50% 내면 나라에서 50%를 주는 그런 돈도 있어요. 그걸 정부 이제 이 출연자금이라는데 연구원을 출연한다 그런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융자자금, 또 벤처자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벤처창업이라는 그런 주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벤처창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먼저 창업한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을 창업하는데 내가 대기업에 오너의 아들이 아닌 이상 내가 경영 경험을 직접 해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일반인이 내가 대학생으로서 한번 창업을 해보고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정말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가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한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돈을 주겠다고 줄을 섰어요. 이게 전부 다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중소기업 정상화라고 해가지고 창업진흥원 아니면 뭐 이런 향은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리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창업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원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지원자금에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중앙정부 자금이 있고 시자체, 지도,
이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아니면 여기 어디죠? 여기는 천안시, 천안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이템별로 뭔가 이렇게 무슨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고요. 적게는 뭐 몇백만 원, 그래서 많게는 몇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는 하나 아쉬워 있어요. 비즈 인포증, 지원증 계약. 여기를 들어가면 다양한 어떤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비즈 인포하고 지원 자금 해가지고 창원맥점 지원증 계약 요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대학생들이 뭔가 창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는 거 그런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거기 한번 비즈 인포를 한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또 디렉토리가 창업 벤처 쪽에 들어가면 1인 기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들어가고 여기 누르면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한테도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세미나 전시회 이런 데도 무료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강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합니다. 내가 좀 관심사를 넓혀가지고 인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넷이라는 데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창업 맞춤형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창업선도대학 있죠. 여기가 호수대학교가 전국에서 15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커요. 그래서 벤처 전문 대학교로서 여러분들이 그 호수대가 아니라 좀 프라이드가 강한 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를 지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호수대학교 여기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박사과정에. 그게 벤처에 있어가지고 퍼스트예요. 퍼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창업 네시티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 창업 선도대학 이런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사무실도 안 해줘요. 여기 그 프로덤 왼쪽에 예약센터 거기 가면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한테 한 5평에서 10평짜리 사무실을 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만 곱게 해가지고 취직할 것도 중요하지만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인생에 있어서 나는 수양을 뭐 하는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수양할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정말로 갈 건가.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46으로서 46으로 보이죠? 46으로서 느낀 건 여러분이 90년에 태어났을 때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공부도 뭐 그리 잘하지도 못했고 제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뭘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과 같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제 별명이 0.53이었어요. 0.53이 어떤 거냐면 선동률 방어율이었어요. 학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1학년하고 2학년까지 좀 군대를 가기 전까지 공부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는데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서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군대 가서 총을 들고 이렇게 미병을 쓸 때 별을 보면서 인생이란 뭘까? 뭐 그런 거 막 혼자서 개똥 철학이지. 뭐 사랑이란 뭘까? 뭐 봉사란 뭘까? 철학이란 뭘까? 종교란 뭘까? 이런 걸 1년 막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면 뭔가 나와.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스님들이 그 면벽 대길 뭐 기도 뭐 그걸 내가 하고 있었더라. 군대에서.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알고 그걸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내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어때요? 다 적어보고 그거를 저렇게 솔팅을 해보고 그래서 더 솔팅을 하면서 내 내면에 뭘 바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주제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걸 말할 때는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정인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와 외부와의 소통이다. 그게 주제가 좀 나오잖아요. 그럼 외부와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또 공부에 대한 정의라는 책을 한번 보면은 그 책이 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요거하고 다른 점을 또 찾아내고 그거를 또 공부가 나와 외부와의 소통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그걸 또 그럼 어떻게 되죠? 외부와 나와의 소통 외에 또 플러스 뭔가가 또 있어. 그럼 거기에 또 뭔가를 찾아내는데 공부라는 게 단순히 나와 외부의 소통에다가 뭔가 또 있다면 그거의 상위 개념을 또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 계속 발전하는 거야. 또 뭐가 있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연역과 기납과 연역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또 뭔가 책을 읽었더니 또 다른 영역에 또 이 영역이 A가 또 나왔어. 그러면 요거와 요걸 결합해서 떠올라. 이걸 변정법이라고. 변정적 사고로 봐요. 정반합. 들어봤어요? 이게 정이고 이게 반대되는 반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과 반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건 수준이 낮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보면 산들이 많이 있어요. 난 저 산으로 올라갈까? 이 산으로 올라갈까? 전부 산은 단절돼 보이잖아. 그때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야. 너는 관악산 올라갈래? 아니면 대모산 올라갈래? 청계산 올라갈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다 연결돼 있어요. 등선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막 아웃다운 하잖아. 흑백 논리로. 그 사람들이 레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낮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다 똑같거든. 자, 예수님이 좋아요. 이슬람 부처님이 좋아요. 아니면 알라 신이 좋아요. 이스마엘. 그런데요, 그 이슬람의 조상하고요, 기독교의 조상하고 4000년 전에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 똑같아요. 그쪽에서도 이슬람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도 하나의 메시아였고 예수 다음에 최근에 메시아가 마음에 드네요. 600년에 마호메시 그 이슬람에서 예수님 다음에 메시아로 온 사람이 마호메시고 기독교에서는 마호메시를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고요. 예수님도 마호메시도 인정 안 하고 그 전에 모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위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들 대부가 똑같아요. 자기네들 거기도 예수 지저스 나오고요. 이슬람에서도. 얼마나 인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작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럴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내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 해놓은 거야? 어? 수익? 수익? 맞아요. 매출. 볼게요. 제가 2010년 6월 달에 작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러다가, 3개월 후에 9월 달에 갑자기 뭐가 하나 수주가 2,450만 원짜리 하나 수주를 받았어. 그러다가 한 두 달 남으로 가서 한 달 후에 3,636만 원짜리 하나 오고, 그 다음, 그 다음 달에 2,1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계속 이렇게 뭐가 하나 1,800, 2,7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7월 달부터, 2011년 7월 달부터 또 수입이 하나도 없이, 그때부터 한, 여기 이제 광야를 건너는 거죠. 광야를.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여기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또 좀 하니까 또 조금 일어나. 그리고 또 안 일어나. 그러다 또 일어나다가 진짜 이제 2012년 와서는 한 6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2012년 8월 달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야, 내가 이거 사업을 잘 하는 건가? 말 하는 건가? 어떨 때 들어왔다가, 어떨 때 안 들어왔다가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강의 자료를 누군가에게, 나의 그 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주식이죠. 주식을 우연찮게 한번 다운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2010년 제가 창업할 시점하고 2012년 8월까지 끊어가지고 쫙 봤어요. 뱅걸, 제가 왔던 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돼요. 그래서 세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야를 좁히면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창업을 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해봤으면 이때 잘될 때만 느꼈으면 어때요? 내가 사이클을 모르잖아. 한번 이 시점에는 어떨 거라는 것을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불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한 2, 3년만 겪는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을 딱 겪어봐요. 그러면 아 20년이나 10년 동안에 사이클이 이렇게 왔는 것을 다 느껴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길까요? 생길까요? 아, 이 시점에 이런 거야. 원래 당연한데요. 이런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한다는 거는 빨리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작게 편하게 많이 해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게라도 뭘 어디 가서 떼가지고 한 팔아보기도 하고 온라인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감이 생겨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론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 작게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한 100만 원치 투자해가지고 뭘 해봐. 해보면 100만 원 날릴 수도 있어. 근데 그 100만 원이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날렸지만은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죠? 경험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많은 걸 접근을 해보면 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냐? 요 앞반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요. 외국에 또 유명한 대학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서울대생들한테 했어요. 당신에게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70%가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시험을 많이 떨어졌다면 진짜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생 끝이고 30%만이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러는데 역으로 외국의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70%가요. 그 어려운 그 진짜 중요한 시험을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정으로서의 사고와 결론적인 것으로의 사고인데 뭐냐 과정에서의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해볼 때 경험이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경험적인 것만이 내가 관심사고 그걸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이라는 것은 수행하고 같아요. 이론으로 그걸 배우면 수행은 뭐예요? 수행은 직접 해봐야지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들 좀 많이 피곤하시니까 오늘 이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되느냐.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되는 게 좋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바로?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되는 겁니다.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 내가 창업을 만약에 한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시점이 일어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연초에 보통 그 뭐 사업 정부 지원 자금을 받게 돼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월달에 나와가지고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사업계획서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호수대학교 같은 창업스쿨 같은 게 많아요. 자체 프로그램.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많다고. 그걸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플래닝하는 걸 다 공부를 하고 이런 제가 강의하는 공부를 이런 걸 해서 자기가 감을 잡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수학 분석도 하고 그래서 만들고 나면 어때요? 그때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요거는 정부의 지원을 하잖아. 정부 자금을 받아.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거기 지원이 확정이 되면 한 4월 달부터 그런 자금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쓸 때까지 한 1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 내가 제품 같은 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1년도 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1년도 3월 달에 지원을 해가지고 2011년도가 여기죠. 2011년도, 2012년도 2월 정도에 제품이 하나, 시제품이 나왔어. 그럼 이때 이게 이제 판매가 시작되어가지고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2년도 7, 8월 달에 매출이 첫 일어나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안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왜 내지 말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면요 정부 지원 자금을 받지 못해요. 거기 예비 창업자는 1년 이내로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시점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6월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버렸어. 그러면 내년 한 3, 4월달까지 사업 계획서를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한 5, 6월달에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시기가 어때요? 1년이 지나버렸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시점에서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지원을 5천만 원 받지 못해.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혼 한번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결혼 한번 하는데 청첩장 돌리고 부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부조금을 못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웬만하면 예비기술 창업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다 만들고 그래서 거기 지원해가지고 대고 그때부터 뭡니까? 시제품 다 만들고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후에 내도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거를 꼭 낼 필요가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원 자금이 저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2012년 2월 달에 시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때 이제 보증비가 이렇게 있는데 보증비를 넘어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지분을 보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분을 보유하는 시점은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비용이 나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지분을 보유합니다. 근데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2010년 6월 달에 나왔을 때 아, 내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계약을 했어. 만약에 사무실을 월 한 100만 원 넣은 사무실 계약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나가죠? 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냈어. 그리고 직원도 한 명 있어야지 좀 꼬다구나. 그래서 직원도 한 명 또 했어. 그래서 월급 한 100, 20, 30만 줬어. 그럼 벌써 얼마 나가는 거야? 200, 20, 30만 나가잖아. 근데 내가 또 생활비가 필요해. 가족들 월급, 생활비 한 150만 줬어. 그럼 220 플러스 150하면 370이 나. 그럼 내 퇴직금을 만약에 한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370만 원만 나가면 야, 가족들 월급 주고 지금 월급 주고 임대료 나오고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야 되냐? 아니잖아. 그럼 나도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밥도 사 먹으면서 활동해. 그게 또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370이 470이 그러면 470에서 뭐 이러자면 500만 원이 한 달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 6개월이면 바닥이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 직원 한 명에 다른 거 없어. 직원 한 명 쓰고 사무실 유지, 사무실 그냥 100만 원 정도 내가 서울에 10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 직원 한 명 딱 두고 2006년, 2010년 6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되면은 돈이 바닥이 딱 되면서 사업적으로 해요. 그리고 3천만 원 까먹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손발라야 되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뭐 적성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가기 바빠요. 그리고 사무실 걸 냈을 때 그 집필류나 이런 건 그냥 버리다시피 다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3천만 원이나 퇴직금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학생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누구 사무실에 그냥 얹혀가지고 직원 한 명도 고용 안 하고 임대료 안 나가게끔 하면서 어때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면서 그리고 내가 보증비가 안 나면 안 나가게끔 만들고 밥도 집에 가서 먹는 거야. 도시락 사러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한 1, 2년을 버티면서 이 시점에 정부 자원 하나 받아가지고 신제품 만들면 보증비가 안 나가니까 어때요? 이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래서 사업은요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뭐 투자를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얼마 하면 얼마 나오니까 투자 계획 쓰고 우리 돈이 없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성공의 관점입니다. 내가 3년 이상을 버텼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했을 때 뭔가가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투자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나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전부 겁니다. 이 2014년도로 보시면 돼요. 2014년도로 이걸 전부 치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스쿨 같은 이런 걸 수업을 계속 듣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한 6개월 정도 듣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뭐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부 지원자에게 걔가 뭘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뭘 했을 때 제품이 나오고 그때 퇴사를 하든 아니면 뭘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퇴사가 아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어때요? 직원을 고용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 직원이 생기고 매출이 일어나면 저는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받으면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의 추진 자금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5천 정도 받는다, 이거는 1억에서 1억 5천 받아요.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큰 사업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한 건 빠져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함께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만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늘 했던 정보들을 저는 어디다 다 올려놓습니다. 오늘 강의고 제가 한 일주일 내로 비즈니스.org.kr에가지고 여기 그 블로그인데요. 비즈니스는 이 약자고 BIZ 그 다음 MAN이 사람이잖아요. 저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뜻입니다. 그 비즈니스.org.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페이북으로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생각을 항상 올리고 여러분들 또 거기 올려주면 제가 여러분 사이트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예. 그 페이스북 하시면 www.facebook.com 해가지고 슬래시가 N9팍이에요. 제가 방남규인데 예전에 그 NGPARK 하니까 인생이 NG더라고. 진짜 NG예요. 그래서 G를 구로 바꿨어요. 그죠? 그럼 발음도 구잖아, 방광구. 그래서 N9PARK 하니까 진짜 인생이 성공가도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K9 같이 N9 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그럼 내 주소가 PARK가 돌리기가 ATON-5.com인데 메일로 뭔가 이렇게 인생 상담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장문의 글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런 강의 같은 거 이런데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중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제가 주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내주실 때 이름하고 소속하고 자기 전화번호 정도 해가지고 소감 같은 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특별 관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